안녕하세요. 이미수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여행사가 여행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와 또는 현금 영수증으로 결제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을 어떻게 잡을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는요, 대다수의 소비자가 지불 방법을 선택할 때 신용카드를 선택합니다. 현금으로 결제를 한다고 해도 현금 영수증을 요구하는 시대죠. 따라서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 결제가 안 된다고 하면은 우리가 소비를 이끌어낼 수 없거나 또는 불필요한 언쟁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여행사도 최근에는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 매출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은 여행사가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가입했을 때 우리가 가맹점 가입을 하게 되면은 이 매출 금액은 국세청으로 전송이 됩니다. 우리는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여행 대금은 우리의 여행 대금은 지상비와 여행 알선 수수료가 합쳐진 금액입니다. 즉, 여행 대금이 500만 원이라고 하면은 우리의 알선 수수료는 50만 원이고 450만 원이 지상비라는 뜻이죠. 우리의 매출은 그러면은 이 알선 수수료인 우리의 수익은 50만 원이 되고 50만 원이 부가세법상 과세 표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500만 원을 카드로 긁었기 때문에 국세청에 전송된 자료는 500만 원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매출로 잡는 50만 원과 국세청에 전송된 500만 원이 틀리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당연한 결과고요.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소명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의 여행 정산서를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카드 결제를 할 때요, 한 가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신 전문 금융업법에 의하면은요, 신용카드 가맹점이 신용카드로 결제를 할때 실제 매출 금액의 거래 매출 금액 이상을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매출이 50이지만은 450이라는 금액을 매출로 계산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용역의 공급이 없는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발행해도 되는지 여부를 한번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부가세법에 의하면은요, 용역의 공급 없이 신용카드를 과대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2%를 가산세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세청은 어떻게 의심하고 있냐면요, 여행 알선업을 영위하는 여행사의 경우에는요, 이러한 용역 공급 없이 결제한 금액이 가산세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마음 놓고 500만 원에 대해서 신용카드를 결제해 줄수 있다라는 의미겠죠. 자, 그러면은 현금 영수증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여행업이 현금 영수증 의무 발급 업체인지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현금 영수증 의무 발급 업체라는 것은 거래 금액이 10만 원 이상인 경우에 상대편이 요구하든지 요구하지 않든지 간에 5일 이내에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미발급을 하게 되면은요, 거래 금액의 50%를 과태료로 부과하게 됩니다. 굉장히 큰 금액이죠. 다행히도 여행사는 현금 영수증 의무 발급 업체는 아닙니다. 하지만 상대편이 요구하면은 우리는 현금 영수증을 발급해 줘야 합니다. 상대편이 요구하지 않으면 안 해줘도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행 대금을 현금 영수증을 결제할 때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은요, 당해 사업자가 직접 제공하는 여행 알선 용역 수수료에 대해서만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신용카드랑 현금 영수증이 약간 다른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전문가와 상의해가지고 부가세 과표를 정하는 게 현명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행사 세무 5분 특강의 임희수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